할렐루야. 아멘. 이외에 나갔어요. 꼽아놓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정말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됐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복교회는 수요 예배라서 많이 나가셨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3절까지 우리 한번 교섭하셔서 제가 한절이 있고 여러분들 한절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유다가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시나이까?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주를 사망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여싸우니 한 시명도 가져왔다 가져가냐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변정하고 변호한데 귀한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변호하는데 합당한 성령의 사역자로 삼아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려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율동해야지 이제 나오셔서 자 우리 찬양 율동 찬양으로 한번 영광 돌리고 말씀 들어가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일부러 대전서역까지 우리 김동희 목사님 오셔서 일부러 여러분도 오르셔서 어제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열동으로 워십입니다. 영어로는 그런가 한국말로는 춤이고요. 해가 지빛나니
박수 한번 뜨겁게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먼데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하나님인 걸 믿으셔. 원래 하나님은 멀리 계셨어요. 뭐 멀다고 보면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1리십리 70리 100리 1000리 만리 10만리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지구상에 제곱 받는 게 빛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빛인데, 빛이 그냥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저 번개를 치면 번쩍으면 그 빛이 지구 일곱 바퀴 반을 돌아했던 깜짝을 그런데 그보다 그 속도로, 그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려면 700에서 800억 광년이 걸리는 거리. 하나 놀래지도 않고. 700에서 800억 광년 갈 거리에 신들의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왜 아멘? 이해가세요? 그 먼 곳에 계신 그분이 이제 말씀으로 하늘을 지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늘을 지시고, 하늘을 또 말씀으로, 말씀으로 저 신들을 만들었어요. 천사와 이 천군 천사를 만들어서 그 신들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시고 그 이름을 천사들을 통해서 섬기도록 만들어 놨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만드는 전사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서 이 누스엘이라는 누스포라는 천사가 타락,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흑암으로 쫓겨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진압하게 해서 그 하나님께 도전한 그를 이 땅에, 바로 이 우주할 공간의 흑암에 가두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빛을, 그 깜깜한 데다 빛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이해가지마. 그 빛을 창조하고 또 거기에 우주 마음을 창조하고, 우리가 아다시피 여러분 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여러분 에덴 소를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이 그 먼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출현을 합니다. 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오셨어요? 에덴 동산까지 와서 바로 아담과 동행을 하게 됐던 거예요. 아담과 뭐 한다?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세월이 지나, 8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이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근데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지어서 이 땅에 오기까지 시간상으로 말한다면 이거는 수천억 광년,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 걸려서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거 믿으시나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나다 말씀이 육신이신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사람들 눈앞에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동행만 하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동행만 했지 영이시기 때문에 알래요? 알 수가 없었는데 그냥 느낌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느낌으로만. 근데 그 느낌으로만 알았던 그분이 위에서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까지 받긴 하지만 사람 속으로는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옆에는 계셨지만 사람 속으로는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에덴 동산까지 오시더니 이제 사람들에게 가까이 동행하시고 옆에까지 왔어요. 그러더니 아예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33년 6개월 동안 사람들과 같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길을 공생의 길을 가지면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할렐루야. 그분이 원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본 거라고요? 하나님을 본 거야. 할렐루야.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와 70인들이 같이 동행을 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그냥 동행만 예수님하고 옆에 여러분들 같이 돌아다녔지만 사람 속으로는 안 왔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사람들 속다 사람들 속 영혼 속으로 오셔서 할래야. 이해가세요? 각 개체가 돼가 개체라는 말이 뭐예요? 각각 심령성 영혼 속에 각 사람 속에 여러분들 그 분이 직접 천국이 임하게 돼가 할래야.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으로 할래야. 우리 영혼 속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하늘에 계시더니 그분이 에덴 동산을 참여하더니 에덴 동산에 동행하시더니 저 공생기간 2000년 전에 직접 보이시더니 그분이 부활승천하더니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사람의 영혼 속으로 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영혼 속에 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운데 우리 어디에? 우리 영혼 속으로 할래야. 아예 우리 영혼 속에 오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할래야. 그분을 모신 사람 아멘.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할래야.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사람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자 여러분들 바로 누구? 인자, 사람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이 됐느냐? 인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몸짓이고 피 흘려서 우리를 저 죄악 가운데 살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다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려고 3일 만에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승천하고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그분은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가 돼서 사람 속으로 120명 문도에게 각 사람들에게 이제 구속에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 저 구만리장천에 있는 게 이제 내 영혼 속까지 왔다.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옛날에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디 계셨어요? 하늘도 계셨고 어디도 계세요? 땅에도 계시고 사람들하고 동행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옆에까지 있거나 사람 속으로는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으로 그날에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영혼 속으로 온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 해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서부터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는 날까지를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걸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타는 걸 감사할 사람 아멘. 감사할 사람 아멘. 여러분들 이
쓰세요. 그럼 그 택한 백성을 쓴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씨로부터 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탄생시킨 공로로 인간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또 그 역할을 한 여러분들 사람들 은혜를 베풀으셔서 여러분들 바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주 은혜를 갚아주는 거 믿으셔. 그래서 은혜를 가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도 은혜를 입은 거 왜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탄생이 돼야 안 돼요. 탄생이 돼야 안 돼요. 사람들을 통로로 사람을 썼기 때문에 그 쓴 대가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조건 없이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디에 온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에? 요한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도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도달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영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어디 계신다? 어디 있는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구약때는 구약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러분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에리미나 다윗이나 여러분들 모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사람 속으로 성령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저 감화 감동시키고 동행만 했을 뿐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이방인들이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누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영혼 속으로 사람 영혼 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을 누구라 은혜시대라고 하는 거 은혜시대. 깨달으신 아멘. 깨달으신 아멘.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참 여기서 조리하겠어요.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예? 근데 다 졸지 않는데 유일이만 졸어. 유일이만. 전도사님이 졸어 졸어. 재미가 없나 봐.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어야 아멘 소리도 나야 정신이 바짝 나서 안 좋을 텐데. 응?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은혜가 되면 아멘을 해야 할래요. 아멘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답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감이랑 벽차고 마냥 가만히 너는 너대로 하지 말고 손발이 맞아야 돼 할래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왔다는 것은 여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면 여기에 사람들 많이 오고 사노겠어.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왔다고 하면 많이 오고 사노겠어요. 그러면 부시 대통령 아니 저 오바마 대통령이 왔다고 그렇죠? 더 많이 오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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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지 만물을 지고 모든 천사를 지고 모든 사람을 70억 이후 72억 인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왔다는데 참여하여 할렐루야 계세나와요. 그분을 보시고 사사람아 주님이 여러분을 고아 같이 버려두냐고 내가 너에게 몇 날이 못해서 오리라 할래야. 그네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할래야. 이해가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모신 사람이 되어야 돼 할래야. 이해가세요? 지금까지 짧게 병 들고 짧게 뭐 고난 갖고 뭐 조금 부동안 하고 뭐 조금 시험 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죽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그 사람들, 그러지, 우리가, 그 사람, 못 배운 사람에게도 오고, 배운 사람에게도 오고, 돈 없는 사람에게도, 돈 있는 사람도 오고, 잘생긴 사람에게도, 못생긴 사람도, 못 배운 사람에게도, 왜 안 해?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도 오고, 야외. 네. 병 안 든 사람에게도 오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오고, 그렇죠? 그분은 영혼만 있으면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누구만 믿으면? 하나님 아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여러분들 찾은 걸, 찾아오시는 거 믿으셔. 아, 네. 두루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분을 여러분들 정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흥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시작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요?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만드신 분이요. 저 태초에 계신 분이요. 영원전문에 스스로 자전자로 계신 그분이 여러분, 예,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영혼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분 모시고 살 사람 아멘. 모시고 살 사람 아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달아야 병도 나야,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야 문제도 해결돼요. 이거 깨달아야 영혼도 잘 되고 범죄체도 강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분을 모신 사람 아멘. 아멘. 그분을 모시고 살 사람 아멘. 아멘. 정말이요? 아멘. 모시고 살 거세요? 안 모시고 살 거세요? 그분이 거짓말 하나만 빼놓고 못 올 것이 없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왔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구약계 사람과 지금 사람은요, 차원이 달라요. 백성과 자녀는 아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구약계 사람은 아무리 다윗이 성령 충만해도요, 그는요, 여러분 성령이 위에서 그냥 감화 감동시켜서 그 다윗 속으로, 영혼 속으로 성령이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이 아니! 우리 영혼 속에 임을 할래야. 하늘나라가 너에게? 이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계시라. 너희 영혼 속에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 하나만 빼놓고 묻을 것이 없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분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꼼짝없이 여기로 와요. 오늘도 교회를, 나는 여러분들이 바쁘고 또 놀다 왔지만 저는 네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네 교회, 우리 교회를요, 지금. 네 장소. 우리 교회에서 저쪽 이사를, 이사하는 교회 가서 또 하고 또 우리 또 지교회 그 옆에 여러분들 빌딩에 가서 또 몸짓 뒤집어 쓰고 일하고, 그러고 여러분들 또 왔다 갔다 교회에서 두 번 왔다 갔다, 저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도 여기 딴 사람 같으면 설교를 안 와요. 여기 왜 와요? 뭐 바쁘다고 당회장 되고 총회장 되면 무드로 여기로 오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 야, 딴 사람 나가서 저 이종문이 가서 풍요해라. 그러면 그만이지. 그래서는, 아, 가서 유일이 졸리니까 가서 풍요해. 그럼 내가 안 오면 그만이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여기로 오는 거야. 깨달은 사람은 안 해.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면 내가 여기로 왜 와요? 시간 들이고 그렇죠. 잠에 깨고 서울서 올라오면 얼마나 피곤하고 그렇죠?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가한 사람이라면 오겠지. 그러나 시간을 쪼개도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와서 여기서 자동차 빵꾸 나서 바람 빠지는 소리 하면 되겠어요? 사람 소리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걸,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가르쳐 드리잖아요. 아멘. 왜 아멘? 여러분이 무가치한 사람들이요? 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요? 금수와 버러지같이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누구한테 모시고 있어요? 네! 네! 영혼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잖아. 그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만왕의 왕인 아들이겠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임금의 아들이 됐다고 하면 그만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들들이 큰 소리 쳐야 안 쳐요? 오바마 대통령은 딸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부시 대통령 봐봐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도 여러분들 아들 부시가 여러분들 그렇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뜻이 여러분 얼마만큼 그게 권세가 있고 얼마만큼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들 권위가 있는 걸 아세요? 우리 역시요 어떤 환경 처지 있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나 마음에 이해가세요? 그러면 당당하게 살아야겠어요? 그냥 쭈뼛쭈뼛하고 살아야겠어요?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병 좀 들었으면 어때?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내 영혼에 와 있으면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언젠가는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연모하다 보면 그분이 어느 순간에 고쳐주시겠지. 할렐루야. 자식 잘 되길 부모가 바래 못 되길 바래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누가 부모가 여러분들 정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그렇죠? 부모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쁜 걸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육체 안에 여러분들 바로 오신 그 하나님이 나쁜 분이에요? 여러분의 육체 속에 못 들어오는 마귀는 나쁘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간질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부냐? 할리야. 찬송가는 이게 뭐 좋으신 하나님 불러오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전상과 있다 이 말이야. 할리야. 깨달으시나봐. 그런 분 그보다 더 높은 분 그보다 더 주위가 억만배 높은 분이 여러분 안에 온다 이 말이야. 할리야. 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살면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아멘. 할렐루야. 힘을 가져요. 아멘. 용기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용기를 가져요? 그분은 죽은 분도 살리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할렐루야. 천지만모도 말씀 한마디로 지으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저 하늘의 천천만만 천사도 여러분들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파도도 바람도 잠자게 하시는 거 저 해달별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해봐봐. 얼마나 귀하고 귀하냐. 할렐루야. 그 기쁨과 화미 속에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내 말이 너야 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기쁨이 너야 내서 충만하고 너희 충만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 순종해서 이루어질 때 먼저 깃발이라 말씀이야. 우리는 기뻐 뛰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안진비가 일어나니까 걷기도 하며 뛰면 찬송하여 기쁘면서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이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 아니 임금이 왔는데 인상 주고 왜 왔어요 그래요? 느낌 기부하고 왜 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왔어요? 하면 그냥 그냥 잡아서 그냥 여봐라 저놈을 죽여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뜻이 우리는요. 가장 여러분들 그분을 모시고 있는 분으로서 여러분들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병들은 사람도 가서 여러분들 세세 몸으로 뭐 한다? 에? 왕노릇도 것이고 할리야. 좋은 사람도 가서 이제 뭐 왕노릇도 하는 거지. 거기 가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할리야. 아팠었던 안 아팠던 소경이었던 멀었던 눈물었던 덩어리였던 관계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분을 모시고 있다가 그 나라를 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한 만큼 희생하고 봉사한 만큼 상금 주고 면류관 주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 보좌에 앉혀주는 그런 여러분들 공의 하나님이지 편견도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천주교 하고 달라요. 천주교인들은 그냥 이번에 교황이 와갖고 무슨 행동하고 다녔어요. 없는 사람만 여러분들 없는 사람만 구하는 부자도 구원받아야 돼요. 왜 안 해요? 병든 자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가난한 사람만 구하면 부자도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고 병든 사람도 구원받고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유난히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찾아다니잖아.
말이야. 부자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지금 천국 가기 어렵다 그지. 예수 믿으면 부자도 가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도 가요. 예수 믿으면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와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에게도 온다 이 말이야. 병든 사람에게도 오고 여러분 병 안 든 사람에게도 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어른에게도 오고 애들한테도 온다 이 말이지. 애들한테도. 깨달아 사람아. 나 혼자만 이제 흥분한 것 같아. 흥분한 것 같아. 나 혼자라도 흥분해야 되지. 여기 보니까 그냥 찬송을 며칠 후 며칠 요단강 가면 야고 그러지 말고 찬송 부를 땐 뜨겁게 부를 땐 뜨겁게 부르고 할렐루야. 부엉가 삼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안에 그 기분이 그분이 감동되고 그분이 기뻐할 정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왕이 왔으니까 안 왔으면 모르지만 왔는데 왜 시기부적이 하느냐 이 말이야. 최선을 다 누가 왔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을 이 만왕의 왕을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도 하고 아멘.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기뻐하리라면서. 내가 같은 늙은이가 늙을수록 여러분도 더 그래야 돼. 할리야. 왜 칼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할 거 아니야. 더 열심히 상금되고 면류관들이라 며칠이야. 이해가세요? 아멘. 원래 여러분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신령해져야 된다. 아멘. 이해가세요? 아브라함은 75세인데도 여러분 175세인데도 여러분 70대에 불름받았고 여러분들 신령해지다. 야곱은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 135세인데도 신령하더라. 아멘. 왜 아멘? 우리 성령 충만 받은 사람아. 스테반은 어제 돌마다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해서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죄를 내기로 돌리서 하면서 끝까지 죽으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왜? 그분이 그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 즐거움으로 오고 기쁨으로 아멘. 오고 들어갈 때도 기쁘고 올 때도 기쁘고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정말 예수 내 마음에 하면서 막 기쁨이 환희가 넘치는 사람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원래 선수는 후반전이라고 오늘 제가 아주 그냥 세게 나가는 거예요. 세게 나가야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받으리라면서요. 그 말을 했다가 눈은 너대로 하다가 우물쭈물하다 그냥 왔다가 간다니까. 뭔가 아멘도 하고 막 영혼도 깨이게 하고 막 받아들이기도 하고 막 박수도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영광의 박수 한번 칠라면 치고 말라면 말해야 돼. 아니 여러분들 김정은이한테 박수 치는 거 맞죠? 북한사람도 어? 김일성이한테 박수 치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 김정은이만 또 못해. 하나님이 김정은이 더 훌륭한 분인 걸 믿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뜨겁게 치게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거 하나 못 오는데 그분이 내 안에 뭐 내 영혼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 있고 중심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그저 기뻐 뛰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한갑잔치 날 엄마 모셔놓고 그냥 어? 인상이나 쓰고 쌈만 하고 있으면 엄마가 기뻐하겠어요? 근심 먹었어요? 에? 그저 맛있는 거 옷도 해드리고 음식도 다 해놓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먹이고 그 다음에 막 그 다음에 음악을 울려서 막 그냥 막 음악을 치고 춤을 추고 막 기뻐하면 그럼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한갑잔치 날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 할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내가 맨 끝에 427장 427장 자 내가 맨
셋.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래서 아버지요 할 때가 이게 다 내 보디 있는 거 전체가 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여러분들 주기도 매 가르쳐줘.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 삼위일체를 인정. 왜? 여러분들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야. 이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인정한다 이 할렐루야. 아들이 없는 자는 또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분을 모셨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을 모셨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모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기쁘게 안 보겠어. 여러분 환자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환자가 아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므로 내 병을 다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내 여기 홍원 속에 와 계시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거짓말 하나만 빼놓고 못 올 것이 없나 뿐이다.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그분이 나를 데리고 하늘나라를 간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서 속 여러분들 정말 나를 데리고 땅 하늘나라를 데리고 간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멘. 아멘. 젊은 사람도 가야고 이름도 오라고 하면 그죠? 나이 먹은 사람도 여러분들 올 때는 순서 있지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애기가 먼저 갈 수도 있어. 애기가. 아멘. 애기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은 살 만큼 살고도 왜 이렇게 큰 소리 쳐?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아프리카 가봐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가면 밥이 없어서 저런 애들이 하루에 100만 명씩 죽어. 100만 명이 죽어. 죽어 저런 애들. 뭐가 없어서?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약이 없어서 죽는 거야. 먹을 짤짤한 돈이 없어서 죽는 건데. 그래서 수억이 죽어나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아이고,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뭐 죽었다고 죽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 소여지도 꽃 피지도 못하는 애들이 다 먹을 거 없어서 다 병으로. 따라보다 병으로. 또 이러면 다 음식 없는 데다 또 병, 에이즈병이 있어서 간염으로 죽죠. 마라리아로 죽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꽃도 3살 미만으로 죽는 애들이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애들. 그런데 살 만큼 산 사람들이 예수도 알고 온 사람들이 벌 그렇게 죽었다. 아주 둘이가 붕살라고 그러네. 참 여러 가지 한다. 여러 가지. 참 저 때가 지금 법도 모르고 무서운 때야. 그리고 다섯 살만 되면 이렇게 보면 꼼짝 못하고도. 네. 정말 감사해야 되죠. 아멘. 감사해야 되죠. 아멘. 근데 여러분은 살만큼 살고 다 철들만큼 철들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분을 모실 줄도 알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을 근심시키게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 오늘 설교 길게 안한다고 그랬죠. 이제 기도해 준다고 그랬죠. 알냐? 여러분들은 별 소리 다 해서 병이 낫는 게 뭔지. 그게 최우선이지. 예수님이 직접 재림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뭐 달갑지 않아. 병 낫는 게 더 나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진짜 재림해서 여기 왔다기도 합니다. 합니다. 병 고쳐줘야 믿겠다는 얘기.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모시고 이제 통성기도하고 이제 치료 시간 찬송하나 성령이 계시니 한 번만 다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안수하고 이제 병치료 역사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했나마 주의 발이 나를 안바라며 내가 주의 구역을 찾는 빛는 비결은 주의 향이 함께
박수 치면서 집은 가를 가리면 밤낮이 나는 것 저희의 향이 아니라 저녁에 빠져서 평안함을 얻을 때 예수 십자가에 건너 힘입어 제발 안에 흔들려 잠든 뱉은 행위는 저희의 향이 아니라 성령이 다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잡은 가를 안에게 뱉은 기쁨 아닌 것 저희의 향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세월한다는 기쁘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두 손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가리며 밤을 기다리며 저희의 향이 함께 함께하라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내 저들 밤이 지나고 늦게 늦게 뺏으니 저희의 향이 함께 함께하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길을 열으며 밤을 기다리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같이 주여 삼창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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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역사의 자식을 맨들을 내시고 제발을 시험사서 하늘도의 시간 필미 크신 역사가 절개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늘에게 성령이 감화 감동과 충만함이 계시고 하늘에게 시끄러가 나라를 로의 재료를 매설하리 매설하리 매하나나나나나나 시로리 내시로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이제 3일 동안 주님의 절주를 사모하며 영혼들을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 와서님의 말씀 믿고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성전 삼고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정말 그분을 모시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이제 성경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정말 영육간의 간간함이 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주와 가난과 출국고 완전히 물러가고 아멘. 영원히 잘되고 범죄육체가 강건한 신앙생활인데 조금도 부족하며 들어 은총과 사랑과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큰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이 역사가 내점 역사가 있을 것 믿사옵고 우리를 지향하시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이제 축도 예배를 마치고 기도 올려 이제 안수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손길 정말 속전을 드리는 손길을 만배로 갚아주시고 한량없는 의뢰와 사랑을 빌어 영권 물권 인권 주셔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이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목사님 내외에게 영역을 실배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걸 이제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정말 감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 만대로 갚아줄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 영혼 속에 오신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에 의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죄체가 강건하고 그분에 의하여 예수의 산 증인되고자 하는 임마누엘 교회 머리 의회와 이 자리 모인 성도들 무리와 가정회와 직장회와 사부회와 자녀회와 전국에서 전세계에서 이제 이 TV를 통하여 보는 모든 젊은이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3일 동안 은혜 받으셨죠? 아멘. 이제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저 우리 목사님 나와서 봉사해 주시고 네, 다 나오세요 받을 사람 빨리 나와 자 목사님 뒤에 와서 받아주시고 조미선 안 되면 지금 순서가 있어 자 이쪽 일단 사람 나오세요 네, 내가 나서는 예수 이제 천관경이 정상에 들어가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혈관이 뚫려있잖아 어찌 뚫린잖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냥 가만 안 놔두고 나 그렇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파! 파! 이제 병든 데에서 멀리 나면 죽으면 이제 모든 혈관들이 정상이 죽어가는 거야
샷! 나사리 예수님. 뺨! 다음 자매님과 축복하며. 아멘. 야. 으치. 이제로. 그렇지. 야, 여기는 아주 많이 걸렸어. 자본이 자 이렇게 쓰시고 안전한 이렇게 쓰시고 돌아봐 돌아봐 예. 자 잘 자, 잡아야 돼. 내가라 샤리 예수님 이제 모든 신경의 대사로 대사로나고 혈관계로 정사로 끌리자다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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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렇지 예수피 예수피 다 옳지 나 그냥 그렇지 돌아갈 때 그냥 놔두세요 안 되지 다 이제 병든 자의 손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마시고 이제 혈관결이 나사렛 예수님의 팍! 머리까지 이제 모든 신경이 되살아나는 역사 뛰어난 역사가 전개되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